옛날을 잊고 있는 것들. 네덜란드는 건축물이 뛰어난 곳이지요. 역사 깊은 곳에서 뛰어난 건축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합하여 옛것에 현대를 입힌 건물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옛날 기차 역사, 기차 철도길을 개조하여 멋진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로컬 라이브러리를 찾아가 봅니다. 집에서 한 30분 정도 드라이브 하다 보면 동네에 들어섰음을 아는 듯한 그 예쁜 캐널이 보입니다. 도서실로 가던 길을 잠깐 이탈하여 캐널 구경 잠시 하고 가려고요. 배 안에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직접 안 들어가 보고 설레이는 궁금함으로 남겨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며 아, 이날 난 이 배 안의 풍경을 궁금했었지. 날아오르는 새들의 날갯짓을 보고 공간 속을 자유로이 나는 자유함을 보았었지 하고 그렇게 추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캐널에 잠시 멈추길 참 잘한 것 같아요. 참 평화로운 동네인 듯한 첫인상을 갖게 해주는 멋진 곳입니다. 옛 기차 역사와 현대 기차역이 공존하는 거리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도서실이 보입니다. Local Library Tilburg. 이 도서실은 그 옛날 기차의 엔진 파트를 보관하던 장소인데요. 육중한 철제 구조물들을 그대로 유지하여 튼튼하기도 하고 옛날을 보는 듯해서 참 좋습니다. 철제 구조물 사이사이 자연 채광을 이용한 식물들이 자라고 근처에 있는 저번에 찾아가서 소개해드렸던 텍스타일 뮤지엄에서 제작한 작품이 드리워져 있어서 예술적인 분위기까지 가득합니다. 이 도서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인상 깊었던 곳인데요. 스타디움식으로 계단식 오픈 공간이요. 저도 살짝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어폰 끼고요.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학기 말 고사 중이어서일까요? 계단식 오픈 공간에 리포트를 작성하는 듯한 젊은 학생들의 모습이 참 싱그럽습니다. 옛날을 기초로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열려있는 이 도서실은 네덜란드의 멋진 도서실 중에 하나이지요. 몇 년 전 처음 방문하고 그냥 구경 말고 도서실에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싶다는 생각 가득 오늘 드디어 미래로 떠나는 기차에 올라탄 듯 여행을 하는 여행객에 끼어있는 듯한 멋진 순간 경험하면서 추억의 페이지 한 장 넘깁니다. 5시 이후엔 식당 포함 공공장소가 다 문을 닫는 언덜 코로나 시대에 12시가 되면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5시 땡치기 전까지 알찬 하루. 오늘은 로컬 라이브러리 틸불그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 즐기고 갑니다.